드디어 추석. 근데 이번에도 기차표 전쟁에서 진 사람? 야, 너도? 거기 너도? 매년 반복되는 대국민 예매 전쟁.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온라인 예매가 여전히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추석표 예매가 열린 서울역. 여전히 사람에게 표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그들은 왜 여기로 온 것일까요? 솔직히 저 인터넷으로는 할 줄 몰라요.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아니라서. 저도 60대가 지나다 보니까. 애들은 하는데 저는 아직 조금 부족했어요. 아니, 저는 혼자 오다 보니까 인터넷 사용할 줄도 모르고. 온라인 그거 하기도 복잡하고 우린 좀 어려워요. 저기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몰라도 60대가 넘은 우리들한테는 조금 더 아직은 그렇게 좀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어가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애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요즘 애들이 저 바빠가지고 안 돼가지고 제 혼자 직접 구매하게 됐어요. 나이 드신 사람들이 이 표를 구하러 왔을 때 좀 여유롭게 안내해 주는 분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품 구매 및 예약 예매 서비스를 디지털 기기로 이용하는 장노년층의 비율은 69.8%였습니다. 일반 국민 평균 84.2%에 비해 낮고 그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구매하는 장노년층은 34.6%에 불과하다고 조사된 것인데요.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63.1%로 취약계층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접근 수준은 90%인 반면 역량 활용, 즉 실제로 사용하는 퍼센트는 현저히 적었습니다.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활용을 못하는 장노년층이 많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과연 광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왜냐고요? 코레일이 더욱 온라인 예매를 늘릴 전망이기 때문이죠. 올해 추석부터 8대2로 변경된 거고 19년 설까지가 7대3이었네요. 이제 승차권을 100장이라고 치면은 네네. 인터넷에 80장이 열차별로 들어간 거고 네네. 여기에 20장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 부산 가는 뭐 KTX 한 대가 있다 치면은 그거에 80장은 인터넷에서 할 수 있고 그 열차에 20장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매년 반복되는 광클 전쟁. 이겨나갈 방법은 없을까요? 이에 각 시도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5, 6년 전만 해도 이 스마트폰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도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봤었을 때 길가에 나갔을 때 뭐 키오스크나 무인기기에 대한 두려움, 예를 들면 영화 예매라든가 네. 패스트푸드에서 주문을 한다든가 네. 뭐 공항이나 아니면 예매 버스 이런 데 이 어른들은 아직도 직접 가서 발권을 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을 확인을 하고 네. 생활은 점점 그 노인들이 편하게 혹은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 기술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분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자꾸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인분들이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시작한다면 그 포문만 열어준다면 네. 앞으로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보다는 조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석 기차표가 쏘아올린 작은 생각. 어르신들이 예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날을 바라봅니다.